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송미선입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성적이 조금씩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제 청소년기 ADHD 아이들은 자기 조절, 시간 관리가 좀 잘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핸드폰 시간, 게임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지 못합니다. 공부는 지루하고 어려운데 참고 하는 것들이고요. 게임은 이제 내가 한 만큼 결과가 꼬박꼬박 나와줍니다. 공부는 내가 해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하는 것들인데 게임은 이제 내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 집중이 어려운 아이들은 지루한 학습을 참고 견디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즉각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게임을 조금 더 선호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더 많이 빠지게 되고 해야 할 과제, 숙제, 수행평가 준비 같은 것들을 잘 안 하게 되면 결국 부모님도 참다 참다 잔소리 하시게 되고 다투시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 결과상 실제로 이제 ADHD 청소년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확률도 떨어지고 대학을 실제로 졸업하는 확률, 취업 확률 이런 것들도 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하면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가 자꾸 이제 틀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부모님이 시키는 것이라도 했는데 이제 중학교 이후가 되면은 본인 고집대로 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갈등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도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좋게 얘기하려고 시작했다가도 결국은 혼내거나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자꾸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아이를 대하는 거를 피하는 부모님, 특히 아버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ADHD의 청소년 아이들은 친구 관계의 어려움들을 좀 많이 갖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이런 다른 사람의 표정, 그리고 분위기, 전후 관계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다 보니 친구 감정을 이제 공감한다든지 친구를 이해해준다든지 공감 능력이 또래보다는 좀 미흡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짜 친한 친구, 정말 내 편이 되어지는 친구를 갖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친구를 갖기 힘들어지면 아이들은 점점 노는 아이들, 같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 휩쓸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ADHD 아이들은 좀 자극적인 것들, 당장 재밌는 것들, 신기한 것들,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흡연을 해본다든지 한번 술을 한번 먹어본다든지 이렇게 좀 즉흥적인 행동들, 그리고 일탈을 하는 그런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ADHD라는 이제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아이가 뭐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든지 결국은 또래 아이들처럼 잘할 수 없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ADHD 아이들은 이제 자기 조절을 하는 전두엽 발달이 한 2, 3년 느린 거고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는 이런 발달이 이제 평균 범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아이가 ADHD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부모님들은 이제 매우 이제 속상해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막막해 하십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냐고, 제대로 된 삶은 살 수 있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제 ADHD에 해당되는, 의심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모차르트, 아인슈타인, 보통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분명히 ADHD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펠프스라는 그런 수영선수는 스스로도 이제 ADHD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들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이렇게 통통 튀는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좀 창의적이고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도 자라날 수 있고요. ADHD가 있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제한된다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든지 한계가 설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치료를 충분한 기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청소년에게 다가갈 때 효과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에게는 말은 짧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세 문장 이하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번 하지 마시고 그냥 행동으로 지시를 수행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청소년에게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부모님이 내 감정이 어떤지, 혹시 내가 화나거나 아이한테 실망해서 좀 열받은 게 아닌지 일단 점검하시고 내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시면 대화를 좀 미루십시오. 부모님 스스로가 화가 나 있다면 스스로 진정이 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은 뇌의 발달 과정상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변덕이 죽이 끓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라도 아이가 그게 심사숙고하고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이하고 이제 길게 봤을 때 아이와 부모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삶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이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서로에게 너무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참다 참다가 화나서 한 말들을 기억을 되게 오래 합니다. 너 그럴 거면 뭐 다 때려쳐. 아,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산다. 내가 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시게 되면 아이들은 그 전에 본인이 했던 행동은 기억을 못하고 저희 엄마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라고만 기억하고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상처를 줄 것 같은 말들은 부모님이 힘드시겠지만 좀 걸러내고 참으십시오. ADHD 아이들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차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에 해당이 되고요. ADHD 아이를 견뎌내고 이제 자기조절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들이 요령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스스로가 방법을 잘 모르신다고 여기신다면은 이제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미숙한 아이들은 사회기술 훈련을 받는 것도 ADHD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ADHD로 인해서 동반된 뭐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있는 경우에는 뭐 다른 심리치료들, 놀이치료, 가족치료, 학습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ADHD 치료에서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가 약을 권할 때 아이가 너무 심각해서 약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ADHD라는 어떤 병의 기전이 명확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아이가 너무 심각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ADHD의 유병률은 대략 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소아청소년 ADHD 치료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미국은 ADHD 아이들 중 55% 정도는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한국은 ADHD 아이들 중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는 아이들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의 어떤 스터디가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ADHD 약물치료 행동치료를 받은 아이들, 약물치료만 받은 아이들, 심리치료와 같은 행동치료만 받은 아이들을 이제 장기간 2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같이 한 경우가 이제 아이가 정상 범위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심리치료나 가정에서의 교육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만으로 변화되는 것과는 3배 정도의 어떤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DHD로 진단을 받는다면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ADHD를 진단을 내리는 것 자체는 경험 많은 이제 전문가,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아이의 경과,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부모님의 어떤 과거력, 그리고 부모님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는 어떤 발달력을 참조하여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문지라든지 비전문가가 ADHD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ADHD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성기까지 또 사회성의 발달이라든지 정서조절 능력, 행동상의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심리적인 실패, 좌절의 문제로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우울 증상이라든지 반항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동반 질환들이 자꾸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치료를 받음으로써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